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10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난항 끝에 마감 시한을 넘긴 1일 오전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1일 새벽까지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조율 작업을 벌인 끝에 전체 예산 규모를 정부 제출안보다 5천억 원 감액한 342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이던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은 삭감없이 2010억여 원 그대로 통과돼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차례의 릴레이 원내대표 협상 끝에 기존 부대의견에 명시된 3개 항의 합의사항에 3개 항으로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도출했습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수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어제 오전 4시 정각 본회의를 속개하고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한 뒤 오전 6시 4분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할 이른바 박근혜 예산은 2조 4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중 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 계획은 재정부담 등을 우려해 국회 최종 심의 과정에서 백지화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한광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이 2012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31일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이지만 기대했던 박근혜 당선인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날 방문은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황 대표와 한 위원장 등은 31일 오후 4시께 환노위 위원인 이종훈,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 등을 대동하고 부산 영도구 구민 장례식장에서 마련된 최강서 열사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차기 정부 구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한광욱 국민대통합위원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처음으로 조문을 온 만큼 이번 사태 등과 관련한 박근혜 당선인의 메시지를 들고 온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 등은 유족에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약 5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불시에 한 위원장, 황 대표 등이 빈소를 찾으면서 짧은 소란도 벌어졌습니다. 빈소를 지키고 있던 한 조합원이 황 대표 등에게 사람을 죽여놓고 뻔뻔하다고 분노를 표시하자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언제 죽였다고 그러냐며 말 조심하라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빈소를 지키던 박성호 한진중공업 부지회장은 열사 유서에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언급이 담겨있는데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태도라며 최소한 새누리당 대표가 왔으면 어떤 해결책이라도 들고 와야 하는데 국민에게 그냥 빈소 조문을 했다는 신용하기 위한 것만 같아 보였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민중의 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단신입니다. 2013년도 어김없이 개사년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서울 도심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였던 1일 0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는 시민 10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등이 함께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야의 종소리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 새해에는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희망은 지지 않는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9년째 일하던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비노동자 61살 민모 씨가 내년에도 일을 하고 싶다며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일반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경비노동자들이 60세 정년이 끝난 뒤 용역업체에 매년 계약을 연장해 65세까지 근무해왔으나 새해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 29, 30일
용역업체에서 60세 정년을 지난 23명 중 14명과의 계약을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제 육성 신년사를 통해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북이 육성 신년사를 발표한 것은 김일성 주석 생전인 1994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등북 매체를 통해 나라의 분열 사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북남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북남 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1월 2일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정혜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